오늘의 미국 주식 특징주 빅식스 플러스 트위터 매치그룹 리프트.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기준 미국 주식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그리고 오늘의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먼저 장 현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물가지표와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혼조세를 보이는 시장에 어떤 시장의 지지력을 제공한 하루였습니다.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은 했는데요. 다우는 0.2% 상승한 반면에 S&P500이 0.03% 하락했고 나스닥이 0.25% 하락했습니다. 또한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0.72% 하락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5개가 상승했고 6개가 하락했는데요. 에너지가 1.84%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0.63% 그리고 부동산이 0.6%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경기 소비재는 0.94% 하락했고요. 소재 역시 0.2%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헤지펀드와 개인 투자자 간의 매매 공방이 있었던 게임스탑은 오늘 1.77% 상승했고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도 5.46%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는 5.08% 하락했습니다. 오늘 S&P500 중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확인해 보면 소셜미디어 업체인 트위터가 13.2% 급등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스포츠웨어 업체인 언더아머,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업체인 타일러 테크놀로지, 향수 및 향신료 업체인 인터내셔널 플레버스 앤 프레그넌시스,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데본 에너지,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업체인 테크닙 FMC, 제약 업체인 캐털런트, 종합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그리고 통합 IT 솔루션 업체인 CDW가 S&P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업체인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가 10.91%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복합화학 업체인 FMC, 광고 마케팅 업체인 인터퍼블릭 그룹 오브 컴퍼니스, 의류 업체인 헤인스 브랜즈, 보험 업체인 어슈어런트,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 항암제 업체인 인사이트, 특수화학 업체인 듀폰,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인 파이서브, 그리고 파생상품 거래소 업체인 CME 그룹이 오늘 S&P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애플은 0.46%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39% 하락했습니다. 아마존닷컴도 0.56% 하락했고요. 반면 알파벳이 0.53% 상승했고 페이스북은 0.9%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5.25% 하락하면서 빅6 중에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는 애플이 먼저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동사의 앱스토어 다운로드 수와 매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다운로드가 1% 증가하는 데 그쳤고 반면 매출은 34% 증가했다고 분석했는데요. 지난 12월 중국 정부가 라이선스가 없는 앱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약 5만 개의 앱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앱에 대한 다운로드 수는 증가세가 많이 꺾였지만 대신 서비스 매출, 앱을 통해서 발생하는 서비스 매출은 꾸준히 그 상승 증가세가 확인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 중립 그리고 목표 주가 $155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미있는 통계라고 해야 될까요? 미 프로축구 결승 경기죠. 슈퍼볼의 시청자 수에 대한 추정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올해 시청자 수는 9,640만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건 전년 대비 9% 감소한 수치로
13년 내 최저치라고 합니다. 반면에 스트리밍 시청자 수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570만 명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고요. 이 역시 역대 최고치를 또한 경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많은 시청자 수를 기록한 곳은 온디맨드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로쿠가 41%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아마존의 파이어 TV가 24%, 애플의 애플 TV가 12%, 그리고 삼성의 스마트 TV가 8%, 그리고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가 각각 4%의 시청률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파벳도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페이스북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음성 채팅 앱입니다. 클럽하우스, 이 클럽하우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지금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고요. 테슬라는 번스타인이 동사가 M&A를 통해서 성장세를 가속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대신에 실제 M&A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유는 테슬라의 문화나 생산 방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질적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공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급 캐파를 확대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하회 그리고 목표 주가 180달러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빅6의 장 마감 후 동향도 살펴보면 애플이 0.07% 하락 중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23% 상승 중입니다. 아마존.com은 0.14% 추가 하락 중이고 알파벳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장마감 후에도 0.1% 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오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S&P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소셜미디어 업체인 트위터는 13.2% 급등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TWTR이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7% 증가했고 EPS는 52% 증가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모바일 앱 프로모션 매출이 5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일평균 활성 사용자 수는 27% 증가한 1억 9,200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트위터의 실적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주가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오늘 키뱅크 캐피탈 마켓이 동사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65달러에서 8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등 10여 개의 IB가 일제히 트위터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동종업체인 핀더레스트가 2.15% 상승했고요. 페이스북은 0.9% 상승한 반면에 스냅은 0.32% 하락했습니다. 트위터는 장마감 후에 0.32%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S&P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입니다.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업체인 아카마이 테크놀로지는 10.91%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AKAM이고요. 전일 장마감 후에 역시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9.6% 증가했고 EPS는 8.1% 증가하면서 모두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반면에 영업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마진 그리고 수익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는 상당폭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JP모건 체이스가 동사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를 125달러에서 117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크레이그 헬럼 역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하면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동종업체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는 3.41% 상승했고 지스케일러는 1.41% 상승한 반면에 파이어아이는 1.85% 하락했고 클라우드 플레어는 2.7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는 장마감 후에는 현재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소셜 데이팅 업체인
매치그룹이 오늘 7.68%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MTCH이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셜미디어 스타트업이죠. 하이퍼커넥트를 17억 2,500만 달러 규모에 인수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하이퍼커넥트는 중동의 카카오톡이라고 불리우는 동영상 채팅 앱 아자르를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에 따라서 향후 매출 증가 가능성 그리고 시장 확대 가능성에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종업체 중에 하나인 스파크 네트워크스가 6.32% 동반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매치그룹은 장마감 후에 0.13%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항암제 업체인 인사이트가 4.8%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INCY이고요. 전일 장마감 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6.3% 증가했고 EPS는 43.1% 증가하면서 모두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반면에 영업비용이 전망치를 상회했고요. 신규 의약품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한 성장세를 보이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대표 의약품이죠. 자카피의 특허 만료가 오는 2027년인 가운데 신규 의약품 파이프라인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SVB 리링크가 동사의 시장 수익률 수준을 시장 수익률 하회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를 89달러에서 7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5%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장마감 후에는 0.19%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인 리프트가 오늘 4.79%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LYFT이고요. 역시 52주 신고가를 오늘 경신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4.1% 감소했고 EPS는 41.5% 감소했지만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비용 절감을 통해서 손익 개선의 여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예상보다 3분기 빠르게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3분기에는 흑자 전환할 것이라고 업체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웨드부시가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53달러에서 72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등 9개의 IB가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5% 가까이 상승했고요. 리프트의 주가는 최근 6개월간 무려 77.67% 상승한 상황입니다. 동종업체인 우버도 이러한 리프트의 실적 개선 여지에 힘입어서 장중에 5.99%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2%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프트는 장마감 후에 0.12%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그리고 오늘의 ETF 3개 종목마저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China Large Cap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FXI이고요. 1.43% 상승 마감했습니다.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된 49개의 중국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004년 10월 블랙락이 출시했고 운용자산 규모는 6억 7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메이투안이고 10.8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이투안은 중국 최대의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로 유명하죠. FXI는 장마감 후에는 현재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업종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ETF는 ETF 매니저스 그룹 얼터너티브 하비스트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MJ이고요. 14.91%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31개의 대마초 및 담배 관련 업체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연일
주가가 관련 업체의 주가 상승세가 이루어지면서 거의 매일 소개해드리고 있는 ETF인데요. 2015년 12월 ETF 매니저스 그룹이 출시했고요. 운용자산 규모는 17억 9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캐나다의 마리화나를 이용해서 약품을 만드는 제약업체인 아프리아로 13.19%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MJ는 장마감 후에도 4% 넘는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커머더티 중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ETF가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내추럴 가스 펀드 LP인데요. 5.24%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UNG이고요. 천연가스 근원물 선물과 천연가스 수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07년 4월 US 커머더티 펀드가 출시했고요.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3억 7천만 달러 수준으로 천연가스 선물에 전체 자산의 52%를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마감 후에 주가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 편안한 설 연휴 시작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미국 증시 특징주로 인사드리겠습니다.